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폐회식 무대에선 아이콘 연합뉴스 자료. 사진 서울 등 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등 그룹 아이콘이 다음 달 컴백한다.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아이콘이 오는 10월 1일 미니앨범 더 뉴키즈 더 파이널 뉴키즈 더 파이널을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. 이로써 아이콘은 올해 1월 사랑을 했다, 8월 죽겠다를 발표한 데 이어 1년 만에 세 번째 활동에 나서게 됐다. YG는 완성도를 갖춘 음악이 아니면 앨범 발매가 불가능한 YG 시스템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행보라며 그 동안 아이콘이 양과 질을 충족하기 위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음악 작업에 몰두해왔는지 알 수 있다고 전했다. 아이콘은 지난 8월 미니 앨범 뉴 키즈 컨티뉴 발매 기자간담회에서 YG에서 1년에 두 번 나오는 게 힘든 일인데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어서 좋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. 아이콘은 올해 상반기 사랑을 했다 가 음원 차트에서 43일간 1위를 차지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. 특히 어린이들이 이 노래를 동요처럼 따라 부르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. 여름 활동곡 죽겠다는 세계 24개국 아이튠스 앨범 차트 1위, 일본 아이튠스 앨범 종합 차트와 K-POP 앨범 차트 1위, 중국 쿠가오 뮤직 K-POP 신곡 차트 1위를 차지했다. 아이콘은 지난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 GBK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AG 폐회식에서 선배 그룹 슈퍼주니어와 함께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. 아이콘 컴백 티저 YG 엔터테인먼트 제공 CLAP@YNA.co.kr 2018년 9월 11일 11시 41분 송고.